세상 최대 쇼 신동의 심심타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진짜 한국인 리세 씨, 차오로 씨, 에릭남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자장가 얘기하다가 쓱 넘어왔어요. 네. 자, 우리 어렸을 때 네. 중국에서 할머니랑 자라서 자장가를 들었다고. 네네네. 네, 네. 예. 저도 그, 잠깐만. 나 중국어 노래 하나 아는 거 있어. 근데 이거 자장가인가? 불러주세요. 스샹지요 마마. 아, 이거 동요예요. 아, 동요예요. 네. 아. 그 엄마 찬양하는 노래예요. 아, 엄마 찬양하는 노래. 엄마가 최고다. 네, 엄마가 최고예요. 아, 네. 그런 노래구나. 아. 네네. 요마디 뭐 이런 거 누르는데. 예. 아무튼 어떤 자장가가 있어요 중국에는? 저 그 사투리 자장가예요. 아, 사투리 자장가 이거 또. 아, 재밌다. 제가 시골에서 컸어요. 어, 예. 네, 그래서 그 할머님 그 어렸을 때 그 조금 길어서 제가 빠르게 부를게요. 어, 예. 네. 춘춘춘춘 회회다 까포제 까포부샤제 춘춘부찬예 까포부샤야 춘춘야 회체. 뭐? 잠깐만. 귀여워. 이렇게 귀엽게. 춤춤춤춤이 보이지? 이렇게. 야, 부드럽게 불러야 되잖아요. 오, 예. 춤춤춤춤 회회다 까보지. 이렇게 하면 애들 아, 깨잖아요. 그래서 아, 되게 부드럽게 웃긴. 귀엽게. 무슨 뜻이에요? 아, 군총 있어요. 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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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권, 권총? 벌레, 곤충. 아, 곤충, 곤충. 곤충. 아, 나 네. 권총이라 그런 줄 알고. 권총? 아, 곤충. 네, 곤충, 곤충. 그, 날아가, 그 할머님 집에서, 집으로 날아가, 할머님 닭을 안 해주면 옷을 안 입어. 할머님 그 오리고기 안 해주면 양말 어? 안 입어. 어? 갑자기. 오리고기. 갑자기 왜 닭이랑 요리, 오리고기 왜 나오는 거야? 반찬 투정하는 거죠. 아, 반찬 투정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근데 벌레는 왜 날아가요? 충충 약간 귀엽게 벌레 약간 이런 느낌. 충충 아~ 충충. 잠깐만 지금 뿌성 우리 PD님이요 갑자기 차오르 씨 얘기 듣다가 갑자기 소강호 불러달라고 밖에서 생떼를 쓰고 있대요. 소강? 소강호가 뭐예요? 소강호. 네, 그게 뭐예요? 소강호가 뭐예요? 좀 자세히 중국 노래인가요? 중국 노래요? 천미미? 샤오 소니까 샤오겠지? 샤오 오니까 이열산스 우 샤오우 깡 에이 뭐 이런 건가? 뭔 아니 뭔지 얘기를 해줘야지. 됐어요? 하지마 넘어가. 아 틀어줄까? 틀어주려고. 끝나고 나서 불러드릴게요. 아 그런 거 개인적으로 부탁하시지 왜 갑자기 라디오에 그거?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예. 아 동방불패 노래예요? 아 동방불패?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너 지금 되게 실망하셨어. 배워서 다음에 와서 돼요? 부를게요. 자, 한국에도 자장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일단 불러주신 잘 자라 우리 아가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렇죠. 일본에도 자장가가 있어요? 네 있어요. 어, 많죠. 불러주세요. 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제 엄마한테 들은 건 한 딱 두 개? 어, 두 예. 곡만 있어요. 하나는 내 물에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그게 가사예요? 아니에요. 나나나나나나나나 그거 무슨 어디 민요 아니에요? 나나나 나 있어요? 있어 중국에도 있어요. 아 있어요? 진짜로? 쉐이바 와 신기해. 외국 노래였나봐요?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것도 있어요. 번한 곡일 수 있어요. 네. 무슨 뜻이에요? 그, 잘 자. 네, 맞아요. 내가 똑같아. 착한 아이가. 어, 네. 뭐, 일본어로도 그런 뜻이 있겠죠. 네. 미국에도 있어요, 자장가? 있죠. 되게 많죠. 뭐 있어요? 어, 제일 떠오르는 거, 이거. 아아아아아예예 잠깐만요. 애기 깨울 것 같아요. 나를 배우는 거 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이상하시면 갑자기 자기 노래 실력을 뽐내시면 어떡해요. 예. 아 이런 노래 무슨 뜻이에요? 어 그 나무에 걸린 그 뭐지? 낙엽? 아니요 스윙. 나무? 스윙 뭐지? 낙 어 이거 낙엽 떨어지는 거. 아니요 그 스윙이 뭐지? 스윙이요? 스윙의 노래. 앉아서 올라와. 아 그래. 아, 그래. 거기서 아기가 자는 뭐 그런 거예요. 네. 어렵네요. 그거는요? Holy night, silent night. 이거는 크리스마스 자장가 노래. 아니에요? 아, 크리스마스 노래. 아. Silent night, holy night. 그거. 그거는 뭐지? 한국 노래는 뭐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본격 먹방이죠.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요, 방금 전 12시에 공개됐던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우리 시스타 효린 씨가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효린 씨의 너밖에 몰라 듣고 와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돌아올게요.